일지를 딱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 마음이 바뀌어요. 어디든 우주 어디든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내가 육바라밀을 구현해 줬는데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일지면 이미 성불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복덕과 지혜의 마음을 중생들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자꾸 돌아댕기게 됩니다. 제발 받으세요. 제발 받으세요. 그때부터는 내몰려요. 왜? 나 좀 쉬어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편히 먹는 순간 육바라밀이 쫙 발출합니다. 그러면 보시, 너만 좋으면 되냐? 지게. 남한테도 좋은 거 해줘야지. 인욕. 힘든데 참아야지. 정진, 너 저쪽에 가면 너 지금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여기까지 알고 나면 다시 인욕, 수용, 오케이, 가자. 아 죽겠는데 하면서 가요. 경전에서는 피로를 모른다고 돼 있지만 피로에 죽겠는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로에 죽겠는데 누가 피로를 몰라요? 보리심이 피로를 몰라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피로하지가 않죠. 시공 안에 있는 양반은 피로하죠. 뭔 일 해도 다 피로하죠. 에고는 뭘 해도 피로. 에고는 좋은 거 해도 피로해요. 그렇죠? 에고는 지가 좋다는 거 해줘도 피로하고 싫은 거 하면 더 난리치고. 그러니까 참나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보리심에 끌려다니는 양반이라 이미 피로를 모른다. 이거는 보리심이 피로를 몰라서 그래요. 보리심은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뭔 피로가 있겠어요. 그게 계속 여러분을 닥달합니다. 여러분은 피로가 있죠. 그래서 시공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 근데 내가 안 가면 이 우주에 그 공덕이, 그 복덕이 안 생겨서 그 복덕도 꼭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복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입장에서는 은혜죠. 다 해서 퉁쳐서 복. 복을 많이 지어놔야 나도 좋고 남도 좋은데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걸 알면은 보살이 안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럼 공자님도 움직여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도 알고 싶으신 분 하면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광화문 근처에 계속 어슬렁거렸을 거예요. 당신 지금 자명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면. 왜 집에 못 있었을까요? 이게 나가라고 하니까. 다이몬이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딱 앉으면 찜찜찜찜 막 누르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지 일단. 와이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찜찜찜찜. 이제 그건 이제 에고의 신호죠. 와이프를 피하라. 이건 에고의 신호고 양심의 신호는 나가서 도를 전하라. 재밌죠?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지보살부터는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생애가 펼쳐져요. 일지 이하는 그래도 자기 좀 개인적인 입장이 더 강하다면 제가 볼 때 일지 이상은 지금 우주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주 부처님들이 다 찬양해 주는 거예요. 와 하나 또 낚였다. 한놈 인생 꼬였다 하면서 막 찬양해 주는 거예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술 먹이고 막 기름 부어주고 막 이런 거죠. 우와 신입 보살 보기 요즘 통 없었는데 한놈 들어왔다 해가지고 난리 나는.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막 이러면서 이제 덕담해주고 하겠죠.